눈 하트가 뿅뿅.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아 저 correct. 주식은 걔는 배송잖아. 정답. 배송대 예체. 5132님, 이번에 몸짱이 되려고 혹독하게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요. 요리를 좋아하시는 엄마가 자신이 하신 밥을 안 먹냐면 섭섭해하세요. 엄마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식이요법도 성공할 좋은 방법 없을까요? 그림은 배에 왕자를 드러내고 지나가는 여자들 눈하트가 뿅뿅 하는 그림 그려주세요. 아, 일단 섭섭해하는 게 왜 섭섭해하시는 거예요? 우리 아이를 위해서 했는데 네. 네. 안 먹어주니까.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모르셔서 그래요. 잘 어떤 메커니즘으로 살이 찌는지 아드님인지 따님인지 모르겠지만 배에 왕자를 드러내고 해수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아드님이시죠. Correct. 정답. 아니면 다른 류의 맛있는 걸 해주시지 않을까요? 다이어트 식단인데 조금 맛있게? 어말못이신데요? 엄마를 알지 못하시네요. 엄마는 대량 생산되는 거 좋아하세요. 카레, 곰탕. 맞아, 맞아요. 그러네. 맞아요. 네. 채팅창에 세상의 모든 아들의 얼굴은 반쪽. 엄마들은 작가님 어머니도 늘 반쪽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? 아들이 맛있게 먹는 거에 대한 기쁨을 잊으신 지 오래됐어요. 아, 저 새끼는 아, 해주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. 아씨, 여기서 아씨까지 죄송합니다. 이런 방송 처음이에요. 팀장님이랑 사이 안 좋은 내 직속 선배. 팀장님이냐 직속 선배냐 난 누구 라인을 타야 하는가. 라인. 라인 뭐 느끼셨나요? 있는 것 같나요? 아니요, 저희 방에는 라인 없습니다. 아, 없어요? 네. 네. 맥심은 네. 있고요. 아, 있어요? 네, 라인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저희는 워낙 소수 인원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팀 안에서는 눈에 띄는 라인이 없는데 채팅창에 배성재 라인 아니야? 배성재 주시은 끝? 그런가요?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. 뭐 그럴 수 있어요. 내가 만약에 배성재와 어떤 대척점에 있는 아나운서야. 그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. 주시은 걔는 배성재 새끼잖아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살짝 뭔가 이렇게 선을 그으려고 하는. 그럴 수도 있고. 그렇게 있죠. 이제 뭔가 만드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저는 그러면은 배성재 라인인가?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아닙니다. 네, 저는, 아니죠. 네. 아, 저 새끼는 배성재 새끼잖아. 그런 소리다.